그러며 주인, 왜 예수님은 버림받으셨나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선생님과 함께 메모리 카드 게임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배워볼게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여주는 카드가 있어요. 우리 1번부터 8번까지 시간의 순서대로 예수님의 낮아지신 모습을 먼저 살펴볼게요. 1번은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두 번째 그림은 잡혀온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군인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죄인처럼 잡아갔어요. 3번,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에요. 이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네 번째 그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에요. 한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좋아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버렸어요. 5번은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어요. 6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7번째 그림은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모습이에요. 생명의 예수님께서 죽음과 어둠의 자리에 계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모습이에요. 여기 카드는 1번부터 8번까지의 카드가 똑같이 두 세트가 있어요. 친구들이 이 그림 카드의 위치를 한번 잘 기억하세요. 다음에 선생님이 카드를 뒤집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 같은 그림 두 장을 찾아보는 거예요. 순서대로 하고 한 친구가 틀리면 다른 친구에게 기회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눈으로 그림을 잘 위치를 번호를 기억했으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똑같은 그림을 맞춰보세요.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낮아지심. 네, 친구들도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버림받고 낮아지셨을까요? 바르게 알기에서 함께 배워볼게요. 바르게 알기 순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부터 무덤에 묻히시는 데까지 낮아지는 삶을 사셨어요. 왜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시고 버림을 받으셨을까요? 이 그림을 보세요.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으셨고 이스라엘의 군중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셨어요. 총독 빌라도에게도 버림을 받으셨어요. 아래에는 그 이유를 나타내는 문장이 있는데 괄호 안에 단어가 두 개씩 있어요. 알맞은 단어 하나를 선택해야 문장이 바르게 완성되겠지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씩 선택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인 나 십자가 낮아지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다 선택했나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시고 버림받으신 이유를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셨어요. 죄인인 나는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토록 사랑하시며 섬기신 사람들에게까지 버림받으시고 낮아지셨어요. 예수님 말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이 모든 낮아짐과 버림당함을 감당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바르게 살기 활동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낮아지셨어요. 십자가 그림을 보면서 나를 위해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고난주간을 보내요. 우리 부록에서 십자가의 그림을 준비해 주세요. 십자가에는 네 개의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버림을 받으셨는지 그림 위에 있는 글씨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해당되는 그림 스티커를 붙여서 완성해 볼게요. 자, 왼쪽에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으신 모습이에요. 자, 이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네, 두 번째. 자, 그 다음엔 누구에게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나요? 바로 군중들에게. 군중은 많은 사람들을 뜻해요. 네,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가운데는 누구에게 버림을 받으셨나요? 예, 빌라도에게 버림을 받으신 모습이에요.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넘겨주니라. 자, 네 번째 그림은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버림받으신 모습이에요. 우리 스티커로 모두에게 라고 붙여보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볼게요.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네, 십자가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버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한 적은 없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이렇게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맨 아래에 있는 칸에 우리 친구들이 적어보세요. 여기에 자기의 이름을 적고 한 주간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적어보세요. 죄를 회개하고 감사로 기도할게요. 혹은 친구에게 내가 먼저 사과하고 화해할게요. 어려운 일을 내가 먼저 할게요. 또는 친구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괜찮아 말하며 용서해 줄 거예요. 이렇게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결심을 적어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주사위 모양으로 상자를 접어 볼게요. 친구들 다 만들었나요? 한 주간 친구들이 만든 이 상자를 보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한 주간을 보내기로 해요. 우리 함께 성경에서 발견한 핵심 가르침을 큰 소리로 두 번 읽을게요.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예수님을 닮기로 해요. 동료주의 미션 카드를 뜯어주세요. 네 가지 미션을 한 주간 동안 실천하세요. 첫 번째 행동 미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시고 고통당하셨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을 위해 우리 가족은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요? 함께 한 가지를 정하고 실천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교리 미션은 성경에서 발견한 핵심 가르침을 기억하며 빈칸을 채워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낮아지셨어요. 영상을 보는 미션을 하고 네 번째 암송 미션이에요. 외울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읽어주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마태복음 27장 22절 말씀. 아멘.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모습을 생각해요. 사람들과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버림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